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제목입니다. 20몇년 전에 나왔던 영화 같은데요. 8월의 크리스마스. 8월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때처럼 으스스 이렇게 추위가 몰려온 듯 온몸이 떨리고 있는 사나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8월의 리스크, 10월의 리스크, 12월 주의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10월이나 12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8월 달의 리스크. 그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삼각 리스크가 몰려오고 있다. 몰려왔다, 이미. 이런 말도 있습니다. 8월 초에 휴가를 보내고, 이제 8월 둘째 주, 8월 7일부터 출근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휴가가 휴가다웠겠습니까? 삼각 리스크라는 건 뭐냐? 삼각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건데요. 하나는 이재명 본인의 사법 리스크. 다른 하나는 윤관석과 19인의 도둑들. 윤관석과 그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19명 현역 의원들의 면면. 이게 두 번째 리스크고요. 세 번째는 김은경의 입. 비하적으로 말하자면 김은경의 주둥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도 봤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혁신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날개를 달아주기는커녕 더불어민주당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저 깊은 물속으로, 수렁 속으로 하염없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 장본인이 김은경, 김은경의 입입니다. 먼저 이재명 본인의 첫 번째 리스크를 볼까요? 김인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인섭. 이재명이 성남시장 출마했을 때 그때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이 됐지요. 당선이 된 직후에 두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선거대책본부장을 해서 이재명에게 성남시장 당선증을 안겨준 김인섭은 채권자가 되고, 이재명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내 덕에 성남시장 됐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백현동에 있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가 자연녹지 상태로 있는데, 이것을 준 주거지로 4단계 점프 상승. 이쪽에 토목일을 해 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1년도 안된 사이에 부지 용도가 4단계 점프를 한다는 것. 이 토지 값어치가 갑자기 10배, 20배로 급상승을 해버리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김인섭은 그 일을 해냈고, 김인섭이 일시적으로 몸담았던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그 토지 시행사는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3천억의 이익을 남기고, 그때 뭐 김인섭한테 20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돈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또 재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아시아 디벨로퍼 측은 뭐라고 했느냐? 김인섭한테 200억을 주기로 약속을 한건 맞은데, 그중 절반이 이재명한테 가는 줄 알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토지 용도 변경은 누가 해줍니까? 성남시가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의 최고 의결권자는 누구? 이재명이었던 겁니다. 이재명이 모르는 사이에 이 대단히 아파트를 짓는 땅의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점프를 할 수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에게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 이게 이제 이재명의 발목을 확실하게 잡고 이재명을 철창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이 이화영입니다. 쌍방울과 함께 합작으로 대북 송금을 불법으로 800만 달러를 올려 보냈는데,
그것을 이재명 지사님한테, 경기도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처음에는 보고를 했다고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뭐 사실 무근이다 라는 옥중 편지를 냈는데요. 그러나 이화영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진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이화영이 법정에서 나의 검찰 진술이 옳았다. 옥중 편지는 잘못 나간 것이다. 거기는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압박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한번 진술이 번복된다든지. 또 여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되는 이가 백모 씨가 이 변호인을 해촉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아, 그건 내 뜻이 아니다. 이제 이화영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야?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네. 이런 얘기도 있었다시피 여기는 지금 채 밝혀지지 않은 엄청난 갈등이 내재해 있는 겁니다. 이화영의 처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말도 지금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는데요. 글쎄요. 어떤 내용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화영이 앞으로 있을 속게 되는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하게 될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이화영이 최초의 검찰 진술을 다시 유지하는 쪽으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이재명은 곧바로 제3자 뇌물죄를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관석. 아, 돈봉투. 윤관석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고 그 구속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19명의 명단을 판사한테 다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은경. 김은경은 지금 갈수록 태산인데요. 김은경의 신우이 된다는 김진아라는 이제 여성이 있는데 이 김진아 씨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 브런치 스토리라고 하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공개된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문에 그 글을 올렸는데요. 18년 동안 김은경이 시부모를 모셨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고. 그러자 김은경의 큰아들이 이 고모에게 반박하는 또 그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와 올케 싸움이 또 고모와 조카 싸움으로 그렇게 지금 확산 일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이건 뭐 망조위원회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지금 김은경이 모든 것을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김은경이 처음에는 뭐 코로나 초선 의원들 그래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크게 구설을 빚었죠. 그다음에 이낙연이 개파를 뭐 세력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또 비명계가 들고 일어났었죠. 노인 폄하 발언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시부모를 모신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해가지고 이게 또그 내부 식구들끼리 커다란 분쟁을 빚고 있죠. 이게 지금 보통 망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5명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8월의 리스크에서 수렁으로 빠뜨리는 5명, 5인의 적, 5인방, 아까 말씀드린 김인섭이 있죠. 그 다음에 불법 대북 송금의 김성태. 김성태는 요즘 기회만 오면은 이재명한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사람. 그 다음에 지금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돈봉투의 이 주범. 그 다음에 김은경. 이 사람들이 이재명의 목을 옥조이고 있는 5인방이 되겠습니다. 김인섭, 김성태, 이화영, 윤관석, 김은경. 이런 사람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화영 씨가 옥중에서 밖으로 이제 내보냈다는 이 옥중 편지를 보면은 편지에 찍힌 구치소 직위는 7월 20일인데
편지 작성 일자는 21일로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화영이 뭐저 감방 안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지요. 편지를 20일 날 혹은 19일 날 쓰면서 미래 날짜로 그 편지에다가 7월 21일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거는 이화영이 순수한 뜻이 아니라 뭔가 외부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편지 작성을 교사했다는 그런 간접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의 옥중 편지는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뚜렷한 정황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겁니다. 누가? 이재명에게. 지금 이러한 중요한 뉴스들이 계속 연이어 밖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8월에 몰아치고 있는 된설이 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